자, 오늘 첫 소식은요. 남북 간 대치 상황으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.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우리 군은 낮에 7년 만에 서해상에서 포사격을 실시했습니다. 그러자 북한은 밤에 사흘 연속으로 오물풍선을 살포했죠. 자, 심가은 기자 보도 보시고 전문가와 현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체가 빙글빙글 회전하며 하늘 위로 선을 그리듯 날아가고 어느 순간에 다다르자 이내 떨어집니다. 어제 새벽 5시 30분쯤 북한이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는데 이를 포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입니다.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시도했다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.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우리 군은 어제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북도서에서 해양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. 준비! 준비! 쏴! 9.19 군사 합의가 전면 효력 정지된 이후 서해 완충구역에서 사격 훈련이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으로 K9 자주포 등 각종 무기의 실제 사격이 이뤄졌습니다. 해병대는 지금 당장이라도 적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적이 도발하면 준비한 모든 것을 쏟아부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입니다. 동시에 한미공군은 현존 최강의 공중전력으로 불리는 미국 F-22 랩터 전투기를 투입해 연합 공중훈련에 나섰습니다. 한미 공군 전투기들은 동부지역 상공에서 적의 군사력이 아군에게 피해를 주기 전 이를 무력화시키는 항공 차단 작전을 수행했습니다. 이러자 북한은 어젯밤 늦게 사흘 연속이자 7번째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했습니다. 눈에는 눈, 이에는 이 대응이 이뤄지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가 더욱 높아진 하루였습니다.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.